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전반적인 지수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중장기적 구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미국 국채 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금융기관 디폴트 리스크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은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가온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도 동결과 25BP 인상 확률이 정확히 반반씩 기록하고 있어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은 3월 FOMC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이라든지 코멘트 여부로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직 기업들의 실적이 불확실한 가운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중장기적 실적 전망 정확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일환으로 향후 중장기적 구리 가격 상승 전망에 연동해 수익이 증가하는 종목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톤당 약 $8,700로서 작년 저점 $7,000 대비 다시 반등한 상황인데 향후 구리 가격 상승 요인들이 많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투자 은행들도 올해 및 향후 구리 가격에 대해 상승 전망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평균 구리 가격이 톤당 $9,750로 현재가 대비 13% 상승 전망하며 최고가는 $12,00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구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첫 번째 요인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로 현재 구리 가격을 반등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빌딩, 공장 및 전기 장비와 산업용 기계에 들어가는 구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리 수요 증가 두 번째 요인은 전기차 비중 증가에 따른 구리 사용량 증가인데 전기차의 경우 구리로 만든 모터가 사용되는 등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구리 사용량이 최소 4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전기차 비중이 증가하는 자연스럽게 구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수요 증가 세 번째 요인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태양광 패널에 구리가 사용되는 것은 물론 풍력 터빈 등에도 구리가 사용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이 달라 총 배전 시설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 막대한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도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전망인데 구리 생산 1위인 칠레에서는 구리 채굴이 이익 일부를 국가에 기속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생산시설 투자가 소극적으로 진행 중이고 구리 생산국 2위인 페루에서는 반정부 시위 파업이 자주 발생해서 생산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공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결국 구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구리 가격과 실적이 연동되는 주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수급이 개선 중인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구리 관련 소재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산업용 소재와 주화를 제조하는 신동 부분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 부분이 나머지 30%를 차지하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방산 부분이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풍산은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673억 원, 내년은 3.6% 증가한 2,769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5배로 절대적 및 과거 대비 저평가 상태이고 기술적으로도 양호한 상승 추세 유지 및 기관 외국인 순매수 중으로 중장기적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주회사 LS입니다. LS의 경우 자회사들이 구리를 소재로 사업하는 곳이 많아 구리 가격과 높은 실적 상관관계를 보였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실적 상관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LSMNM 지분 100% 확보로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일부 해소되었고요.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성에도 주가는 PER 4.5배 수준으로 저평가 국면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있는데 주가 상승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 올해 쉬었던 만큼
주가 상승폭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주가 추세 및 연기금 주도의 기간 순매수가 지속 중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풍산과 L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